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프리티 가든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이 색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유리 화분에 한번 예쁘게 심어보려고 해요. 배수층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심었던 청금장하고 군월간 있죠? 이거 아직도 아주 잘 자라고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또 유리 화분에 제가 홍옥하고 오로라를 한번 심어볼게요. 홍옥하고 오로라, 초보자가 굉장히 키우기 쉬운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흙을 털어왔습니다. 처음에 다육이 키울 때 많이들 키우시는 거죠. 홍옥하고 오로라.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거라서 여기다 이렇게 물 빠짐 없는 그릇에 심어도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놔뒀다가 물만 잘 주면 햇빛 잘 보여주고 물만 잘 주면 잘 크는 다육이들이에요. 그래서 여기다가 물 빠짐 없는 그릇에다가 예쁘게 심어 보겠습니다. 요 색깔 돌 요거처럼 색깔 돌 밑에다가 배수층 깔아주고요. 요거처럼 군월간 청금장 지금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. 이것도 그냥 놔두다가 제가 가끔 물을 줘요. 물을 주는데 이제 이렇게 이 위에다가 그냥 살짝 줘요. 살짝 주고 식초물을 뿌려준답니다. 네, 이렇게 흙을 털어왔고요. 밑에 배수층을 파란색으로 깔아줍니다. 파란색 층을 이렇게 밑에 파란색, 하늘색, 보라색 이렇게 3분의 1 정도 깔아줬어요. 여기다도 또 다른 색으로 깔아줘 봅니다. 요거는 맨 밑에다가 빨간색으로 깔아줘요. 빨간색. 그리고 빨간색하고 어울리는 게 연두색일까요? 연두색 한번 깔아줘 볼게요. 연두색 깔아줬습니다. 조금 더 깔아줄게요. 두 개의 배수층을 깔아줬습니다. 색깔 돌로 여기다가 이제 다육이 전용 흙을 넣어줘요. 흙을 넣어줍니다. 여기다도 다육이 전용 흙을 넣어줘요. 이렇게 넣어서 가운데를 좀 파줘요. 흙이 많은 듯하면 좀 덜어주고요. 한번 키를 재볼게요. 요거는 홍옥이고요. 구분을 잘 해야 돼요. 홍옥. 요거는 오로라입니다. 이건 오로라예요. 오로라가 좀 퍼져지네요. 퍼져져서 오로라를 이쪽에다 심고 홍옥을 이쪽에다가 심겠습니다. 오로라는 밑에 이제 흙을 좀더 넣어줘요. 오로라는. 오로라는 찾고, 이게 빠지네요. 네, 이렇게 예쁘게 심어봤고요. 그다음에 이제 홍옥 심어보겠습니다. 홍옥은 조금 흙을 더 털어줘야 되겠네요. 마사토 대신에 흰색 돌을 좀 깔아줘 보려고요. 예쁘게. 네, 이렇게 흰색 돌로 마무리해 봤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것도 흰색 돌을 한번 깔아줘 볼게요. 흰색 돌을 좀 깔아줘 봤습니다. 많이 깔지 않고요. 좀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듬성듬성 깔아 봤습니다.
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홍어과 오로라 분갈이를 해봤고요. 물주기는 먼저번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. 위에다가 조금씩 주시고 이제 스프레이 한번 뿌려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초보자가 키우기에 아주 좋은 다육이이기 때문에 요거는 물도 아주 잊어버렸다가 이제 밑에 잎이 하염이 쭈글거릴 때 그때 이제 바로 살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햇빛하고 바람 많이 통해 주시면 되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뭐 식초물이나 살균제, 친환경 살균제 뿌려주시면 좋아요. 영양제는 이제 물 주실 때저 같은 경우는 달걀 껍질, 식초와 달걀 껍질을 삭힌 물 그걸 섞어서 물줄때 준답니다. 이제 한 숟가락씩 이렇게 차 숟갈 한 숟가락씩 500ml에 한 숟가락씩 타서 주고요. 그러면은 그게 아주 싱싱하고 예쁘게 잘 자란답니다.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 한번 해봤고요. 요거는 뭐 인테리어나 효과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게 유리 화분에 이렇게 색깔돌을 입혀서 심으면 아주 예쁜 유리 화분이 된답니다. 예, 뭐 신혼집이나 이런 데 둬두거나 아니면 선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아주 예쁜 유리 화분에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즐겁고 건강한 날 되세요.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